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이 아니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다시 조금 추워졌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고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2주를 보내고 이제 또 3주차로 들어갑니다. 진실된 간증,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또 묵상하는 로마서 8장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있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말씀 시리즈 예수님의 말씀 어록을 따라갑니다. 오늘 19번째 시간이죠.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오늘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기도의 위험성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기도가 본질적으로 어떠해야 하는지 그 기도의 영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많이 나눌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두 번째 부분에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외식하는 기도란 여러분 외식 아시죠? 패밀리푸드 레스토랑에 아이들 데리고 예약하고 가는 외식도 있지만 이 외식은 가면을 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어떤 가면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중적인 모습이죠. 기도를 마치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슬림들은 이제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아무데나 자리 촥 펴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오후 3시가 되면 저녁에 성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도도 정해져 있죠. 유대인들은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였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 아마도 유대인의 지도부 또 그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 중에서는 일부러 그 시간에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 입구나 아니면 큰 사거리나 그 다음에 이 저자거리에 서서 그 시간이 딱 되기를 기다려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들은 이미 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았다. 즉 그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이미 응답을 받았다. 약간 풍자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향한 기도가 되었다. 그러니 사람에게 응답 받을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도 제가 못 봤거니와 그렇게 드러내고 기도하려는 분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저는 기도의 진정성을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는 이 공예배 대표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주일 낮 예배 딱 한 번만 대표 기도가 있고 다른 때는 전부 다 각자 기도, 통성 기도, 합심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교훈은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막연한 대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무슨 이론적인 말씀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우리의 체험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고 무엇이 그렇지 못한 기도인가? 저는 단순하게 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쉽게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고 보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메일을 보내보셨죠? 메일을 안 쓰시는 분도 계시겠고요. 아니면 편지를 보내. 근데 메일이나 편지를 보낼 때 답장을 기대하지 않는 메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메일 보내서 지난번 방문할 때 아주 대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해서 쫙 보냈어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 갔을 때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 출신들 성도들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 제가 그 별로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요즘은 문자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문자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문자를 좀 보내봤는데 힘들어요. 그것도 보내고 그 다음 보내고 그랬더니 단체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올 때는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환대해 주시고 또 반가워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간단히 써가지고 회람 메시지로 전체로 한꺼번에 쫙 돌렸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다 왔을까요? 되게 현명한 분들이 딱 보고 이거 단체 메시지구나. 꼭 답할 필요가 없어. 그 중에서 한 서너 분이 답을 하셨어요. 서너 분이 답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물론 단체 메시지인 줄 알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는 별로 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도 특별히 나를 위한 거라고만 생각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내가 기다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일을 하나 보내서 너무나 보낼까 말까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고 오해받을까 걱정도 했지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보는데요. 선생님께서 거기에서 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달리 도와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저희에게 필요한 조언도 해주신다면 정말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아이가 그 지역으로 가는데 앞으로 좀 잘 부모 떠나서 너무나 저희가 염려가 되는데 가끔 한 번씩이라도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메일을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손 털었다. 쳐다도 보지 않을까요? 아니죠. 들어가서 수신 확인에 들어가가지고 읽었음인지 아직 안 읽었음인지 확인하고 이상하다. 메일 주소가 틀렸나? 안 들어갔나? 그러다가 읽었음 되면 봤구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들어가서 답장이 오나 안 오나 이 얘기를 혹시 잘못 받아들이진 않았을까? 오히려 이것이 우리 자식에게 불이익으로 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다시 한 장 보낼까? 여러분 이건 뭐죠?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왜 기대하죠?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응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드린 기도가 아니었을지 몰라요. 약속을 잘 못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한다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 모면용으로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체면치레를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말을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메시지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약속의 모습을 띄었지만 그러나 가벼운 것입니다. 전에 유학했던 어떤 학생이 학위를 마쳤습니다. 한국에 가서 모교에 가서 학장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저 아무개인데요 학장님 공부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래? 축하하네. 그래서 그런데요 한번 인사드리고 좀 말씀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자고 한번 연락해. 꼭 우리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우리 기밀하게 얘기하자고. 그래서 오늘은 때가 아니구나.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고 이제 연락했습니다. 학장님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아무개입니다. 반갑네. 한번 만나 뵙고 꼭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자고. 다음에 한번 꼭 만나자고. 만나서 한번 우리 긴밀하게 얘기해보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큰 낙심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거는 보지 말자는 이야기구나. 나에 대해서 관심도 기억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가부간에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응답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예배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나오셔서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기도하셨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는 원고를 써라. 물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원고를 쓰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혼자 기도할 때 우리가 원고를 써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말 테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 아니면 주문장과 부문장을 바로 이어라. 주어를 시작했으면 수로를 반드시 거기와 연결시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와 같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문장을 잘 꾸며라는 얘기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기도가 숭고하게 느껴지도록 해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이려는 그런 주술처럼 기도하려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많이 응답하신다. 무슨 뭐 남녀혈안결교에서 남녀혈안결교 계속 반복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막 외우면서 기도하면 뭐 두려움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게 응답하신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를 계속 100번쯤 반복하면 능력이 온다. 제가 케냐에 가서 원주민 예배를 한번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에 있는 뭐 현주인이죠.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 지저스 네임만 하여튼 몇천 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 한 시간쯤 하는데 거긴 예배를 막 대여섯 시간 드리니까 광고만 30분, 설교 한 시간, 성가대 특송 한 20분.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도 뭐 앞뒤로 해서 굉장히 많이 했어요. 뒤에 앉은 사람이 In Jesus name, In Jesus name. 영어 예배인데 그 얘기만 처음부터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사모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아마 그 이름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도 어떤 집회에 가면 말이죠. 기도하는 모습도 천태만사입니다. 어느 분은 아버지 쳐다 박수 딱 치고 깜짝 놀라서 아이 멋있다. 어떻게 이렇게 박자가 딱 맞나. 아버지 으쌰 조용. 아유. 우리 교회를 우리에게 인수해 준 이 천주교회 신부님이 캔들러 신부님이 은퇴하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은퇴, 이제 70세 넘어서 은퇴하셨는데 우리가 예배 때 조금 찬양도 크게 하고 기도도 합심기도도 하고 지역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도니까 신부님이 영화해 주셨어요. 그분들 조용하게 기도하지만 그 신부님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영혼을 여는 소리가 어찌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이 너무나 참 감사했어요. 그러나 주술처럼 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을 여는 것과는 구별이 되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소리짓는 그 무당과 같은 바알 숭배자들을 향해서 비웃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못 듣는 것처럼 여기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 바른 기도의 영성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이나 그 소리의 표현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은 무엇에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담긴 기도의 영성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그 기도의 생활 중에서 오늘 이 은밀한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영성은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그렇지만 저도 역시 제가 주님의 은혜를 두 번째 체험한 이후 두 번째 회심 이후에 저는 기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도만 하면 언제나 예외 없이 눈물이 납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애상에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기도하시면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도 박히고 물도 피도 쏟고 아이고 버림받고 아이고 다 내 죄를 위해서 나 눈물을 짓고 그러면 아 저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애상, 제가 애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혹은 자기 연민, 기도를 하려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 처지와 신세와 팔자가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스스로 눈물 짓는 자기 연민. 그러나 저에게 기도의 눈물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항상 제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한 그 만남의 자리로 제가 언제나 나가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것이 믿음의 첫사랑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첫사랑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거였어요. 첫사랑이 여러분 그렇게 매번 생각이 나고 감격이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제가 경험한 은혜의 자리는 영원한 만남입니다. 폴 틸리히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The eternal now. 영원한 지금, 영원한 현재.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나갈 때에 언제나 감격이
생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할 때 그냥 제 얘기부터 기도 제목부터 아무 얘기나 주르륵 이렇게 저렇게 막 하기가 어렵습니다. 식사 기도라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성도들이 모이거나 모임이 있으면 목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밥 먹게요. 근데 제가 그냥 쫙 루틴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 열심히 모여서 즐거운 시간 가지고 밥 먹습니다. 수고한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잘 먹겠습니다. 아멘.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기도는 십자가의 주님과 관계없는 것은 자꾸 기도가 아니다는 생각이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그때 그 자리 앞에 제가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야 된다고 누가 딱 원리로 가르쳐준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나가면 그 십자가 앞에 있는 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빚진 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지를 알게 됩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값없고 의미 없었던지를 보게 됩니다. 그 불쌍하고 가엾은 저의 속사람의 내면을 볼 때에 제가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또 제 속에 필요한 것은 여전히 치유와 회복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제일 잘 반영해주는 찬양은 바로 그 찬양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그때마다 그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마음이 격동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아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르기 시작하면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내면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의 치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유된다는 것은 원래 내가 깨끗한데 다른 사람이 상처를 주어서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는데 세상인에게 상처를 주어서 상처가 나 있다가 다시 기도하면서 치유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조금 달라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런 상한 감정으로부터의 치유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나는 원래 깨끗한 사람이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나는 원래 의인이었어야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구원을 값없이 빚진 자일 뿐입니다. 값은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중병을 낫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전히 허약하고 치유되고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몸입니다. 회복되지 못한 회복 환자예요. 그 말은 옛사람의 모습과 함께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죄인됨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이 우리가 온전하게 치유되는 것, 나의 죄성으로부터 회복되는 것, 이것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치유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신앙의 인격이 성숙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오해되면 우리가 온전한 가운데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것을 덧입고 무장하고 쌓고 그러는 것으로 잘못 생각됩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더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공고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아직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치유되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장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 치유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도 그 비결이 같아요. 제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그래서 회사든 직장이든 사회에서 무슨 다빈치 코드 가지고 막 공격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말을 꼼짝 못하게 대답해가지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고 신앙의 비밀, 인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권세있게 다 얘기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언제나 신앙인이 된다면 좋을까. 그러나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기적의 체험을 알리는 것보다 능력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애통해하고 나의 공고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훨씬 더 변화의 힘이 있다는 걸 우리는 경험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요. 이 기도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간음의 죄를 범하고 그게 폭로되었을 적에 회개하면서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범죄가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속사의 줄기를 이어갈 약속의 사람이고 그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신하를 죽게 음모를 꾸몄고 그 여인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씻지 못할 죄요, 이해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은폐하려던 죄가 나단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왕좌에서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가 폭로당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그냥 폭삭 거꾸러집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침상을 눈물로 둥둥 띄울 만큼 울면서 회개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죽은 사람이 살아오나? 그 죄가 가려지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편 51편에 은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간악한 살인죄와 간음죄를 공개적으로 짓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실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은 옛사람의 모습은 여전히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 안에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독일 경건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그 예배 때 항상 이 시편 51편 10절 11절을 찬양으로 부릅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그때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감격이 있었어요. 아,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용서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샤페 인 미어 곧 아임 라인의 세어트 이렇게 시작되는 이 시편의 찬양. 얼마나 그때마다 전율과 같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영성은 우리 주님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내 가운데 있었던, 잠재되어 있던, 그리고 드러나 있는 내 죄의 실상을 보고, 그리고 주님의 사시는 은혜를 우리가 거기서 맛보고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것이요? 아니면 응답을 많이 받는 거요? 그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은 연로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 참 은혜스럽다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부러웠어요. 어쩌면 저렇게 때에 맞게 적절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막힘없이 잘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초년 전도사 시절에 또 목회 초기 시절에는 또 그렇게 기도 잘하는 목사님들이 부러웠어요. 축복기도, 안수기도 잘하시는 목사님. 어쩌면 이렇게 권세있게 기도하시고 청산유수처럼 기도받는 사람이 문장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해도 딱 아구가 맞도록 기도를 잘하시고 그냥 옆에 있으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상황에 맞게 그렇게 표현만으로 또 입술만으로도 잘하는 기도도 있다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두려워졌습니다. 기도는 저에게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될 수 있으면 공예배 대표 기도할 기회를 적게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를 먼저 갖게 하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기채 목사님하고 교환으로 중앙교회에서 4주간 설교했는데 그 중간에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매달 첫 주 월요일에 전교인이 함께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한 5,600명 그렇게 모입니다. 성가대도 쓰고요.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영접위원장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예배 끝난 다음에 7시에 조찬을 원로 목사님과 정직들하고 같이 하는데 호텔에 예약해놨으니까 6시 반쯤 말씀 마치시면 안수기도 받는 분들이 나오니까 한 20분 안수기도 하시고 10분이면 호텔에 가니까 50분쯤 출발해서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0분 정도 기도면 한 20명 나오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알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받으러 이렇게 나오시는데 안나다르크 한 20명쯤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쭉 앉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합니다. 이름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사정도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성령의 영감이 있다면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화면이 촥 보이면서 신상 명세, 사진, 부부관계, 직장, 기도 제목, 아픈 곳, 가정 문제로 지금 시달리는지, 육신의 문제에 있는지, 자식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물질의 시험과 사업의 어려움이 있는지 탁 나와야 되는데 제가 잘못하면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좀 답답했는데 저희는 교회 다 아니까 말이죠. 모르면 제가 물어보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아주 제가 굉장히 마음에 고강도 집중을 하면서 이렇게 뵙고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가장 복되고 또 이분에게 할 수 있는 복음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짧게 되겠어요? 한 20명을 하는데 진땀이 나고 등에 땀이 촤악 흐르고 몸이 완전히 젖어가는데 그렇게 기도를 한 분 한 분 다 하고 이제 끝나고 허리를 펴고 그러고 봤더니
아, 30명쯤 새로 나와서 뒤에 쫙. 이야. 모처럼 강사가 와서 설교하니까 독일제 길을 한번 받으려고 그러시는데 쫙. 그래서 그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인제는 끝났더니 이번엔 성가대가 전부 나오더니 쫙 두 줄로 쓰는 거예요. 한 100명쯤 나와서 기도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부목사님도 아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시는데 시간은 물론 다 지나가고요. 원로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아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끝없이 하고 있으니까 앞에 앉으셔가지고 딱 한 듯이 이렇게 보고 계시더니 나중에 저보고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해. 이 프로 목사님들은요 안수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나와도 머리 한 대씩 탁탁 치고 끝냅니다. 방언 터져라! 그럼 방언 툭 터지고 불 받아!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뒤통수 한 대씩 탁탁 치고 하는데 그냥 그러고 막 아멘! 하고 막 저는 그게 안 되죠. 저는 기도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건 기도의 말을 고르는 게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무리 중보기도라도 아무리 축복기도라도 제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어야 제가 받는 은혜가 있고 기도의 힘이 느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제가 안수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주술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이유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굳이 우리가 정직하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기도들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전에는 그것이 낙심되어서 제가 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아 이거 응답받기 어렵겠다 하는 건 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을 다 아시죠? 하고 싹 넘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하면서 또 우리가 축복기도를 앞두고 또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앞두고 제 말씀에 계속 맴도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생명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응답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던 내게 주님께서는 끈질기게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할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신기한 게 두 가지가 거기서 생겼습니다. 제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을수록 제게 신기한 일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했을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인 대화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 모든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두 번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와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점차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도에 두 가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내가 응답으로 쓰임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으로 쓰임받는 기도의 영광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한마음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벽재단 열심히 쌓았습니다.
목이 상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감기가 걸리고 또 몸살도 나면서 새벽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 비전들이 있었어요. 이건 저의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없는, 우리 교회의 이해관계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보셨을 거예요. 전율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목적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복음의 전담으로 세워지기를 구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어요. 기존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알콩달콩 공동체를 이루고 민주적으로 교회 운영하고 우리만의 성을 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나는 이들로 이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양육받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일에 소원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제자로 세우소서. 교회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선교의 기지 되게 하소서.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로 인해서 세계 이민사회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이 되게 하소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셨을 일입니다. 제가 기도의 모델로 생각하는 분 중에 하나는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그분은 강원도 황지에서 예수원을 하나님의 그 계시와 부르심에 따라서 응답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34년간 그곳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은 자기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험실이라고 그런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이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실험한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실험 정신으로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는 실제로 일을 하다가 비가 오면 하나님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비를 멈춰주세요. 그래서 일을 끝까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비가 기도한다고 어느 한 부분에만 그칠 수 없다는 걸 상식적으로 모르는 사람 당연히 아닙니다. 그는 교육학, 심리학을 명문대학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교수 요원이었습니다. 자연과학에 심취한 사람이었어요. 평생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실험 결과로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대로 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할 일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무시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원했고 그대로 하루를 설계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성경에서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인 수녀의 기도집처럼 그렇게 멋있는 기도문들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릴케의 시처럼 성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처럼 그렇게 수려한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울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비통해 하시면서 의로운 분노를 나타내시면서 눈물을 흘리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5천명이 굶주리며 광야로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보리떡 두 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탄식하면서 반복되게 아바 아버지 아도나이 아도나이 그렇게 반복하셨습니다. 눈물과 탄식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단 일곱 마디의 기도를 남겨놓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그러나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드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진정하고 은밀한 기도, 그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고 우리의 영혼에 그 주님의 은혜가 효험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마디의 기도를 참 사랑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주님 살리소서, 주님 건지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씻어주소서, 주님 깨우쳐주소서, 주님 붙잡아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담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가십시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관문 앞에서, 넘기 어려운 험산줄령 앞에서, 마음속에 뼈아픈 상처와 아픔과 세상이 준 분노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거기서 날마다 죽으십시오. 다른 것으로 무장하지 말고 오히려 벗어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세요.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그대로 행하십시오. 응답은 사면에 있고 기적은 멀지 않은 일상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밀히 들으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기도를 알게 하신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파수꾼이요 천병이요 일꾼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응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된 기도의 본을 알려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자신에게 암시하고 그리고 헛된 신을 찾아서 우리의 욕망을 분출하는 하나님, 그런 거짓 우상의 기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구주이신 주님 앞에 주님, 내게 주님의 뜻을 밝혀주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그 진실된 기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겠습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소서. 내가 기도하고 잊지 않게 도우소서. 주님 기도의 응답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 응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 안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09년 11월 1일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한 날,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내가 주님 마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 세상에 속하였던 비참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 많은 내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하소서. 옷을 저로 정하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소서. 세상에서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조차 살게 우리 하나님, 나를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처음 엎드린 사랑하는 이들 그 마음속에 주님 영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쓰시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도록 도우소서. 우리가 응답으로 쓰임받고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알리는 구원의 도구 통로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